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노이팅 목요예배는 늘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내부 사정으로 녹화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실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작고 연약하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렵고 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보다 크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 해와 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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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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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난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다시 한번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시네. 약한 자 들었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찬송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1절의 고백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두렵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염려도 있고 때론 두려움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염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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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처음에 헤롯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헤롯은 그 14장의 장면에 보면 자신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자신의 잔치를 여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또 그곳에서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백성이 가난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있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며 불의를 기꺼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헤롯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파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고대 시대의 바다는 악한 영들과 또 귀신들,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악한 무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의 왕과 예수님,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쩌면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권세와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시며 힘과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긍휼의 왕이신,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참된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나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진실하게 내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붙들어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되시오니 다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들어서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과 구원 되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의 참된 힘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어노인팅 목회 예배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